딴딴딴. 빠빠빠빠빠빠. 아, 빨리빨리 출발해. 모터 조사 안 해, 안 해, 안 해, 안 해. 엔딩은 아니고 지금 이제 본격적인 스토리 같아요. 우린 여자가 하나도 없는데. 어떻게 하죠? 아이, 아이, 좋다. 아, 니들끼리 알아서 좀 해. 아, 좀 맨날 무리시키지 말고. 아, 진짜. 뭔 여러분이야. 나도 가야겠지? 이 새끼들. 아우, 이 새끼들. 아, 제발, 리더가 없어. 원숭이는 고양이한테 빠져가지고 지금.
아, 아무리 고난이 있어봤자 소나타 미로 파티보다 낫겠죠. 피와츄! 시작하자마자 죽어가.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다이너마이트! 아, 이 미친놈들 진짜. 안 돼! 와. 이렇게 세, 이것들. 양양펀치! 오, 개세다. 이렇게 반씩 나눠줘서 하는구나. 이제 또 애매하게 막 3명 3명 4명 이런식이 아니라. 아, 미스 왜 이렇게 심해? 띵. 한심한 새끼들 진짜. 양양펀치! 자아만 믿고 갑시다. 아, 자아는 한 방 안 죽으면 무조건 변신하는 거야? 무적 아니야 저거? 아, 이것도 뭐 하는 거야 대체? 아니! 새끼들 진짜. 대단하다 진짜. 대단해. 감동적이야 아주. 어? 조장끼리 눈 맞았어.
삼바. 와, 너무 아프다. 우후! 자아 믿고 갑니다. 자아만 믿고 갑니다. 레벨업! 여기서 평균 랩이 한 30 가까이 돼야 좀 수월할 것 같은데. 왠지 내 예감이 그렇게 얘기한다. 여기서 레벨업 안 하면 후회할 거라고. 나한테 지금 격렬하게 얘기하고 있어. 넌 후회할 것이다. 딴딴딴딴딴딴딴. 근데 여기 레벨업은 수월할 것 같아요. 유성빙화! 게임 오래 하면은 손가락 안 아프냐고? 난 안 아픈데. 좀 오히려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패드를 오래 만지면 좀 손이 아파요. 패드는 익숙하지가 않아서. 양양 펀치. 회복의 풀카 막갈기기. 투기장 어떻게 들어갈 때마다 길이 바뀌어. 아내 아내가 다르다는 말을 이제 알겠다고. 벌써 그럴 나이에요? 몸에 좋다는 거?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?
그거 들이댄다고? 따라란. 아, 변했어. 때걸룩으로. 나 관통태. 하지만 내 원거리 친구들이 너무 개쓰레기라. 다 빼고는 다 그냥 바꿔서 못해야 돼. 뭔 치아가 빠져요. 눈이 침침한 건 사실이지만 이빨은 멀쩡해요. 치과는 뭐 치과를 왜 가요? 이빨이 아파야 가는 거 아니야 치과? 나 치과 안 간 지 엄청 오래됐는데. 1년에 한 번씩 가는 게 좋다고? 레벨업도 안 되고. 아, 길이 너무 싫어가지고 싫다 진짜. 어? 에이전트 부! 고대인의 활! 왜 연대인의 활은 없냐? 깔깔. 딴딴딴딴딴딴딴. 뭐가 아재야. 와. 아. 마나 없어? 딴딴딴딴딴딴딴.
도나타 죽어요. 안 죽는. 아, 각이 안 나와. 파워 발사! 플레임 샷! 아, 자아 턴 오지게 안 오네. 아, 애들 체력이 너무 높아. 레벨 좀 높아야겠는데? 이거 안 돼, 애들이. 보스는 못 이기겠다. 잘못하면. 델타샷! 흡정대법. 야, 흡정대법이래. 스킬 이름만 해도 자아가 얼마나. 강력한지 볼 수 있다. 아이스 쉴드. 와, 좋다. 왜 이렇게 많아? 1000명 할 수 있죠. 적 MP 빨기 마워. 나는 1000명 한지가 언젠데. 졸라 옛날 했어. 그걸 또 하라고? 말도 안 되는 소리지. 따라란. 아, 근데 벽이 많으면은 좀 전투가 짜증나네.
죽어라! 이 게임 할 때는 켜놓고 딴짓 하는 사람 많다고? 켜놓고 딴짓 하는 사람이 한 90%? 정도 아닐까요? 이 음악을 듣기 싫어서 꺼놓는 사람도 있을 거야. 씨발! 그건 좀 들으라고! 하면서. 켜놓고 디아스리 달린 중. 나도 같이 달리고 싶다. 스포츠 중계? 중계가 있나? 스포츠 중계 같은 거는 그냥 혼자 뭐 집골리는 대로 하면은 불... 그게 저작권에 걸릴걸? 그리고 애초에 난 스포츠 중계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해. 스포츠를 잘 알아야 그런 거 중계하는 거지. 언더쉴드 약초. 언더쉴드는 인트가 오르네. 가스리 중이에요? 나도 하고 싶다. 팜팜팜팜팜. 게임 중계 같은 것도 다 호랑 맞고 하는 거지. 호랑 안 맞고 하면은 그게 다 도방이야. 도방이잖아. 도방은 도방 안 되는 거지. 하고 있냐? 모르겠는데 뭐가 있는지 잠깐 볼까? 애들 아마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을까? 스님 게임 안 샀어요. 흑정대법은 동료한테 못 쓰네. 쓰면은 먹거리인데. 냉정한 평가에서 이 게임 재밌냐고? 스토리가 생각보다 흥미진진합니다. 그리고 깨알 같은 막걸 요소들도 있고요. 하지만 전투 밸런스나 그런 거는 아직 역시나 고전 게임스러운 그런 게 있네요. 진심인지 모르겠다고.
재미 있나요? 이 전투 밸런스가 너무 노가다 강하기 때문에. 아, 이 인여 새끼들 좀 봐.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, 얘들은. 게임은 광역기가 있냐? 없냐? 그건 아닌데. 급정대법! 썬더팔 왜 있는 거야? 포션 마신 거지. 힐샷. 저게 왜 5렙 스킬일까? 25렙 스킬인데. 나만 믿고 가자. 레벨업! 아, 흑정 MP 강탈이야? 아니, 아니네. 영정은 똑같은 노가다 게임이긴 하지만 자동 전투니까 정말 생각없이 해야 되는데, 이거는 은근히 신경 쓸 게 있어가지고. 은근히 신경 쓸 게 있어서 굉장히 피곤해. 게다가 얘들 너무 스킬이 비슷해. 레벨업! 좋은 회복이야. 시플놈들아! 그만 좀 가! 개쉽게들아. 개쉽게들. 자아만 레벨업 하자. 다른 애들은 필요 없다. 여기가 아니네, 근데. 쓸데없이 길 찾기도 힘들어요. 하, 좀 뭉쳐서 이쁘게 나면 안 돼? 아, 메인을 잘 알아돌아다녀야지. 그래. 그래, 쓰레기 같은 놈. 사실 이름도 잘 모르겠어. 저 푸산이
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소나타는 구대기 중에 구대기. 똥구대기. 근데 레벨업 했어, 구대기. 이 고통을 음악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죠? 같이 고통받지 않을래? 딴딴딴딴딴딴딴. 나만 당할 수 없잖아. 나만 당할 수 없잖아. 짠. 우리는 같이 한 배를 탄 사람도 아닙니까? 와, 이것도 뭐야. 와, 씨. 장난 아닙니다! 이거 어딘지 어딘지 모르겠어! 딴데 가봐요. 저희 마을 딴데 길이 있으니까. 아, 저 스킬 이펙트는 쓸데없이 길어. 빨리 힐이나 하라고. 흡정대법! 당신, 당연히 당신 재밌겠죠. 당신 재밌겠다. 당신 재밌게 했던 다른 게임도 해볼까? 어때? 뒤졌네. 당시에 재밌게 했던 다른 게임 Command & Conquer 1. 다선 뭐야 이건. 푸시 세토시. 뭐 개쓰레기잖아 이거.
열쇠다. 이제 돌아가서 뿅 뿅. 대충 가면 보면은 나와. 뭐야 이건? 띠용? 이게 바로 그 간호사 경찰 메이드 그거였나? 제목 미소녀 세자매. 곰례 순례 잡례. 태그 유니폼. 뜬뜬뜬뜬. 오메 오메 오메. 잠깐만. 아 씨, 시작하자마자 돼지반 죽을 뻔했네. 델타샷! 와 이거 체력 기술이 높이다고? 지뢰 설치. 와, 세다. 됐다! 어떻게 하냐 이거. 어쩌죠?
아 이거 못 이기겠다 이 레벨로. 개쎄 미친놈들이야. 안 돼! 아, 졸라 세네. 스킬 이름 별로 재밌진 않은 것 같은데. 힐 채우고 가는 게 아니라, 어? 난 쟤들 한 방에 죽일 만한 강력함을 얻고 갈 것이다. 날 말리지 마라. 말리지 마라. 내려봅시다. 진정한 사나이의 근성을 보여주지. 깔로! 이 게임 게임자들밖에 이 방송을 안 보니까 그렇지. 게임자들의 비율이 매우 높지 지금. 이게 몰라요? 어떻게 모를 수 있죠? 알고 싶지 않다고? 어떻게 알고 싶지 않을 수 있어? 따라란.
이제 기력은 기력을 다 채우고 싸워야 되는데. 노가다하게 좋으려면은 좀 탁 트인 곳이 있어야 되는데. 딱 트인 곳. 또 많이 뺐다고요? 이게 보통 몇 렙쯤에 엔딩 뭐지? 50레벨? 50 레벨로 따지면은 진짜 딱 절반 왔네. 진짜 토할 것 같아 진짜. 이 새끼들 레벨업 졸라 안 되는데 진짜. 토할 것 같아. 와, 드디어 레벨 뺐다. 아, 여기가 좋겠구만. 같이 줄자고? 딴딴딴딴딴딴. 강 나왔다. 강 나왔다 이 시뿔놈들아. 역시 블리자드가 짱인 것입니다. 자하랑 제이나 누가 더 좋냐? 아, 기력 캐릭터는 너무 스킬 쓰기가 힘들어.
평타 개쓰레기네 이 새끼. 자아한테 경험치 몰아버릴까? 원맨 애드립. 와, 레벨 몰았는데 레벨을 못해. 얼마나 잡아야 된다는 거야? 레벨을 팔려면 이 경험 진짜 안 준다. 예전에 내 후배들은 그 뭐야 재수강 횟수? 그게 세 번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개고생했었는데 나중에 바뀌었나 그게 말 엄청 많았는데 나는 그런 거 제한 하나도 없었는데 학번에 놓고 볼 일이야 진짜. 아니요, 그러니까 재수강 세 번 하는 게 아니라요. 총 재수강의 기회가 세 번밖에 없는 거예요. 한 과목당 세 번이 아니라. 그리고 우리 학교는 심지어 지우는 것도 없었어. 학점 지우는 거. 아, 조짐이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. 학점 지우는 거 진짜 불안.. 좋아.. 겁나.. 뭐야.. 부러웠는데.. 포기가 없어. 포기란 있을 수 없다. 근성의 강제 근성학교. 마변 마정.